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8년 만에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기존 킬로와트시당 마이너스 3원에서 3원 인상해 0원으로 조정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됩니다. 2분기와 3분기엔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적으로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